진짜 칼이 됐다. 남자친구가? 네. 아, 칼부림이 나는구나. 네. 그래서 실제 사고가 난 적도 있어요? 도망가서. 아, 도망가고. 클럽 문화라는 것 자체가 밝은 면도 있지만 그 어두운 면은 심각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고 싶었었는데 무서워졌어. 거짓말. 안 무서워요. 가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다 불을 그린라이트를 켰죠? 네. 예. 진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군인이라 바쁘시겠지만 공을 들이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요. 자, 다음 음성 파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24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불금을 보내려고 감성주점에 갔어요. 사실 저는 클럽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술 먹고 춤추는 곳은 처음이었는데 그날 너무 늦게 알았다 싶을 만큼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좀 취했는지 어떤 남자를 부둥켜 안고 춤을 췄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날 부둥켜 안았던 그 남자가 집도 바래다주고 그 이후로 계속 연락도 왔어요. 그 친구와 전 나이가 같아서 친구처럼 지내고 대화도 재밌고 잘 통했죠.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밥 맛있게 먹으라고 하트 한번 붙여준 걸로 설렌다며 또 해달라고 하고 또 한 번은 요즘 나온 둘 하나 둘이라는 노래가 좋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약간 썸타는 듯한 그런 가사더라고요. 어제는 그 친구가 멀쩡한 정신을 보고 싶다고 해서 퇴근 후에 잠깐 동네에서 맥주 한잔 했어요. 얘기하다 보니 너무 즐거워서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자꾸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조르니까 그러면 졸리니까 30분만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죠. 집에 들어와서 3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간지럼피고 장난치고 했는데 갑자기 집에 가야겠다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원피스를 입었는데 옷이 올라가서 속바지가 좀 보였는지 너 지금 좀 야하다고 치마도 내려주고 솔직히 같이 하는 여자의 집에 왔으면 둘만 있으면 뭔가 일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준비도 약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매력이 없는 건지 너무 친구처럼 해서 그런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랑 저 그린라이트로 봐도 되나요? 되게 특이하다. 제가 아니 치마가 올라가는 내려줬대. 안에 속바지가 있었대. 진짜 속바지 보고 집에 갔으면 끝이죠.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남자가 약간 이 여자가 좀 적극적이니까 좀 기에 눌려서 그런 게 아닐까? 약간 뜨악해서? 야 간지럼 태우고 놀았대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간지럼 태우고 노는 게 뭘까? 너 좀 야하다? 간지럼 태우다 끝났나? 아니면 오케이? 아니 뭐 난 다 다 근데 그 뭐야? 뭐 남자가 여자 무릎 베개 무릎 빼고 앉기까지 했고 그리고 앉고 이렇게 간지럼을 폈으면 부위가 뭐 거의 명확하네요. 아니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제 친구의 그 방법이 너무 기발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먼저 탈의를 하면 답이 나온대요. 근데 어렵게. 아니 탈의를 했어요. 근데 남자가 함께 너 야하다. 아니 너 야하다. 내가 볼 때는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는 서서히 접근, 서서히 접근하고 사실 그것만 가지고 너를 만나는 게 아니야. 나 참고 또 아껴주고 뭐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주려고. 마음에 없으면 가볍게 맥주 한잔 안 해요. 그래, 가볍게 맥주 한잔 안 하고 집에를 집까지 안 가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달궈 놓고 아쉬워하게 하는 거를 즐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속설 중에 남자가 충분히 달궈진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은 더 강해진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설 중에 참으면 사정하지 않으면 무슨 설. 그래서 옛날에는 요도 밑에 쪽을 꼭 누르면은 전립선. 본인은 그런 사정한 느낌이 들고 실제로는 사정을 안 하는. 아 몰라요 그걸? 아 얘기 들었어요. 그런 거 다 해봤어요 형은. 와 형은 진짜 와 고환 바로 밑에 쪽을 그거 아껴서 뭐 하게요? 금방 생겨요. 새로. 그게 아니라 휴지가 없을 때. 우와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신이구나. 뭘 말도 안 돼. 휴지가 없을 때. 현대에 그린라이트라는 술집이 있다고 합니다. 봤어. 보통 이런 헌팅 술집에는 헌팅 도움이라는 직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어차피 남자들이 말 걸기가 힘드니까 쿠킹이잖아요, 보면. 거기 지웅이랑 나랑 둘이 가서 앉아있으면 진짜 웃기겠어. 그런데 이런 데 앉아있으면 여자들은 계속 되게 화목하게 하는 척 하지만 밝게 웃고 있고 여자 남자들은 다 에 이렇게 다 이러면서 웃고 있잖아. 아니 근데 옛날 노래 나오고 막 되게 신난대요. 그리고 되게 다른 신난대. 분들 이렇게 부킹하는 것만 봐도 되게 재밌어요. 그 제가 2, 3년 전에 대천에 가서 UV랑 밴드들이랑 버스킹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우리끼리 앉아있었는데 그냥 재밌죠. 그 보아도 너무 재밌어. 그래, 어린 사람 친구들이 구경이 최고잖아. 바닷가에서 왜 정장을 입고 나오냐고. 바닷가에 정장 입고 나와서 발은? 어? 구두야? 구두야. 아니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바닷가를 헤매. 그 되게 얘들이 계속 차요. 계속. 아니 정장 입고 그러면 계속 차지. 계속 차니까 나중에는 지나갈 때 노실래요? 아니 노실래요? 나중에 장사를 하더라고 장사를. 잘 있어요. 그래? 나이 제한 있대. 아 진짜. 83년생 이상은. 그럼 난 못 가는 거야? 우린 못 가는 거지. 에이 근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러니까 84부터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 아니야? 84부터 들어가는 거지. 형. 95부터. 아니 가가지고 83까지 가는 거야. 내가 왜 못 들어가? 내가 그린라이트 만든 사람이야. 어디 그린라이트를 한 번에 붙여놓고 말이야. 야 KTBC 전화해. 문 열어버려. 진짜 희망하겠다. 닭발 가져와 닭발. 다 못 가는 거야? 다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너 저 빠른 84예요. 어? 오, 할 수 있네. 83이네. 올해까지 갈 수 있어. 아 그래? 야 우리 근래 다른 사람이 우리 못 가. 넣어주지 않을까, 하는 거 불쌍해서? 명예시민 이런 걸로 넣어주면 안 되나? 사회이사. 사회이사.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한번 갑시다. 지팡이 짚고. 진짜 진상은 못 들어가니까 편의점에서 사다가 그 앞에서 먹는 거야. 이거 갖다 놓고. 이거 바닥에 깔고 이게 앉아서. 이게 진짜예요, 이게. 들어가려다가 형 그 공연 때처럼 끌려나가라.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컨셉의... 폼에서 2부.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자들 아니야 우리한테. 배란기 여성은 맞춤맨에게 더 끌린다라고 써 있어. 배고픈 그룹은 배고픈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통한 여성에게. 아, 박사님들이라고요? 영국? 아 영국 박사님들. 아, 그래. 접고 다녀. 한마디 접고 다녀. 이렇게. 손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끓인 날에는 13.9% 대단하시네요 니콜라. 통통한 여성에게 성적 여성 매력을. 너무 단순하잖아. 왕성한 성관계를 갖는 근로자들이 평균 5% 이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예고한 대로 2주년을 맞이해서 2부가 새롭게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또 소통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의 본고장, 영국에서 보이시는 많은 박사님들이 힘을 써주셨었는데요. 그분들의 뜻을 이어 우리 마녀 사냥이 이색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자, 바로 마녀 리서치죠. 단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아주 극소수의 몇 명에게만 의견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산시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입니다. 조마조마하네요. 매주 실험적이고 도발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거리로 나가서 시민분들 이 주제에 대한 답을 듣고 그 결과를 모아서 우리만의 결론을 만드는 예정인데 불안합니다. 이게 될까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까요? 아니 일단 세트가 벌써 잘 될 세트예요. 지금. 그래? 잘 될 세트예요. 지금. 그래? 훈아. 안 될 거 같아. 어쨌든 마녀 리서치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소개해 주셔야죠. 1부부터 함께 해주고 있는 슬리피쉬입니다. 홍석천 씨 자리인데요, 거기 원래. 아, 진짜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닮기도 했다. 아, 진짜? 저 되게 싫어하던데요.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자, 그리고 오늘 마녀 리서치의 의미 있는 첫 발을 함께 내디딜 게스트입니다.
마녀사냥 최단 기간 재방문 야. 서인영 씨 그리고 오. 몸매만큼 화끈한 입담에서 여자 가수 나비 씨. 둘이 같은 구두예요? 브랜드, 네? 브랜드가 같나? 이게 같아 보여 지금? 아 미안해요. 부유하게 하면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여자들. 나 또 부를 줄 알았어요. 선영 씨 염색하셨네요 그새? 아닌데? 죄송합니다. 앞머리만 내렸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나? 그러네 더 예뻐. 그래요. 네. 어, 서인영 씨랑 나비 씨 저희가 네. 모셨는데 서인영 씨는 야 진짜 한 주만에 한 주만에 이렇게. 저번에 헤어질 때 허중 씨한테 또 뵈요 이랬거든요. 바로 또 뵙네요. 아, 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나? 서인영 씨도 지난주에 저희랑 함께 했는데 네. 어, 재밌었어요. 잘, 맞아요. 정말 맞아요. 솔직하고 그다음에 야 역시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아니, 저렇게 다양한 경험. 그쵸. 아니, 더 해야 돼. 예. 앞으로가 시작이야. 제가 웬만하면은 모자라 모자라. 진짜 아, 모자라. 웬만하면 사람들 보고 얘기 들으면서 깜짝깜짝 안 놀라는데 아. 서인영은 어우 깜짝깜짝 놀라고 야, 얘가 이 정도야. 성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욕심꾸러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욕심. 맞아요. 성인형 성인형. 네 성인형. 아 나 지금 영감검사도에서 쓰는 거예요. 네 성인형 좋네 성인형. 그나저나 나비 씨는 첫 출연이에요. 네네. 네. 저는 사실 마녀사냥 너무 즐겨 보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세 분은 뵀었는데 사실 허지웅 좋았습니다. 님을 처음 네. 뵀잖아요. 근데 화면에서 뵙는 것보다 더 멋지시고 되게 근사하셔서 놀랐어요. 작업인가요? 어, 네. 어, 예전보다 운동을 또 계속 열심히 해서 어, 예전보다 약간 가슴도 나오고 약간 그래. 젖꼭지도 좀 나왔어. 한 여름에 이렇게 추우신 거 아니죠? 한 여름에 이렇게 흰색 안 입거든요. 흰색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나왔는데 에어컨을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나왔어요. 젖꼭지가 힘들어하네요, 젖꼭지가. 어쨌든 사람들이 나비 씨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 일단 슬리피는 그랬어요. 화석에서 한번 봤는데 장난 아니라 응답 해설 너무 잘하시네. 나? 어떤 얘기를 했길래? 색드립. 근데 좋아해요. 그 사석에서 아름답지 않나요? 진짜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평소에 과감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래. 인터뷰에서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가 가슴이다. 아, 나는 그냥 600만 원 번 거 같은 느낌이 든다. 아. 그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아, 600만 원. 600만 원. 가슴 수술. 그 정도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해도 비용이? 되니까 600만 원. 어, 누구한테 제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저기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유일하게 안 한 데가 여기야. 체구가 작으신데 굉장히 볼륨감 있으신 걸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요. 네, 빠져요. 아, 좀 빠져요. 아, 저는 이런 30대의 대화. 야, 나는 지금 슬랩 씨 내 가슴 보고 있어요. 원래 봐야죠. 뭘? 흑보네, 흑 들어오네. 슬랩이 더 마른 것 같아. 원래 보는 게 더 응용할 수 있으니까. 안 보여가지고. 네. 근데 제가 돈을 벌었다고 한 거는 사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쉐입이라든지. 어, 그럼요. 맞아, 맞아. 뭐, 그게 피부 톤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중할 수가. 겨우 지금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야, 너 흰자로 다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흰자 쓰는 거 알고 있어. 빨개, 빨개. 지금 여기 보고 있어, 여기. 최대한 근처. 서영 씨 이대로 질 수 없죠? 네, 물 좀. 아, 뭐 나오나요? 뭐 나오나요? 아니, 가장 자신 있는 뭐 어떤 내 아, 매력 부위. 제 신체요? 네. 어, 약간 가슴보다는 엉덩이. 엉덩이에 약간 좀 집착을 하는 거. 그래,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얘기 나올 때 조용하게 보는 건가? 아니, 근데 저는 좀 약간 야한 속옷을 즐겨 입는 편이에요. 네. 슬리피 이번엔 어떻게 할래? 자 어쩔 텐가. 자 새롭게 선보이는 마녀 리서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신청을 해서 방청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냥 방청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녀 리서치 그 연구 결과를 검증해 줄 우리가
검증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검증단 여러분의 철저한 검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녀 리서치 첫 조사가 네. 지난 7월 18일 토요일 날 건대 그 뭐 쇼핑몰과 한강 반포 지구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총 39명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무려 네. 대답해 주셨습니다. 무려 39명의 표본 집단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좀 더 물어봐 볼까요? 지금이라도 지금은 여기 있는 사람 모아도 39명 넘어. 조금만 더 모아. 아니 이런 찌질한 게 좋습니다. 자. 특수 제작한 초대형 그린라이트 박스가 등장을 했다고 해요. 어떤 모습으로 조사가 진행됐는지 일단 함께 보시죠. 네, 우린 좀 나가서 만나야 돼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마녀 사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진짜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만약에 애인이 원나잇을 한 사실을 고백한다면 용서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없으세요? 용서한다면 몇 번까지 용서가 가능한가요? 마녀 리서치 네. 첫 번째 주제가 애인이 원나잇을 한 사실을 고백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가? 허지웅 씨, 그 주제에 대해서 허지웅 씨 올라가시죠. 그 심도 있는 우리 레트로. 자, 올라가서 너무 옛날 일이야. 자, 허지웅 씨 심도 있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짜. 원나잇 스탠드의 줄임말로 이제 보통 우리 원나잇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룻밤 갑자기 만난 사람과 이제 하는 썸씽 스페셜을 일컫는 말로 이 말은 사실 그 일단 순회 공연을 하던 굉장히 옛날 시절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말입니다. 이렇게 인구수가 적은 마을에서는 극단이 돌면서 하루밖에 공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극단이 머물면서 그 하루 동안 일회성 공연이라는 뜻에서 그 원나잇 스탠드라는 말이 생겼고요. 그래서 뭐 일회성 공연이나 하룻밤 인연으로 끝난 사랑 뭐 약간 의미가 통하는 바가 있고요. 뭐 사랑이 없는 그저 육체적인 관계로 많이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갑자기 사랑하게 될 일은 좀 많지 않기 많지 때문에 많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의 질문은 내 애인이 원나잇을 했다면 용서를 할 수가 있느냐 입니다. 애인이 원나잇 하면은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없다. 저도 절대 용서 못해요. 옛날에 그랬으면 용서할 수 있는데 사귀고 있는 중에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걸 제가 알면 우리 둘이 잠자리 할 때 또 계속 생각나고 그걸로 인해서 맨날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알아도 용서해주는 친구들을 봤는데 올해는 못 가더라고. 올해 못 가지. 그러니까 만사에 아 그래 너는 원나잇 하는 애지? 너 그랬잖아. 너 그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어쩌라고도 원나잇 했었잖아. 나다르다. 사실은 투 나이츠였거든. 지기 싫어가지고. 맨정신에 면 진짜 죽여. 무섭다. 진짜 용서할 수 없어. 죽여버린대. 유세윤 씨? 저도 용서, 말하는 그 자체를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허지웅 씨? 주무세요. 주원, 주원. 옛날 것들 떠올리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젖이 두 개잖아요. 몰입.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한 번은 뭐. 최나영 씨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성시영 씨 뭐라 그랬어? 대답 안 했어요. 대답 안 했어요. 그 여자친구가 오늘 아침에도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거 하지 오빠랑 마. 영상통화도 했고 너무 잘 지냈는데 그날 밤 그날 밤? 응. 아니야 그 전날도 그 놈이 어떤 놈이냐 더 중요할 거 나야 나 그게 뭐야 나야 유세윤이야 용서할 수 있어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만나고 싶고 근데 어차피 헤어지게는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헤어지긴 그러니까 돼도 막장까지 보느냐 마느냐 누구 한 명 찍어봐.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 누구 한 명 찍어서 나 요즘 부쩍 생각나는 옛날 애인이 있거든요. 걔가 만약에 그랬어 근데 안 해줄 수 있으면 나 용서할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해줘. 그래요? 나
너무 사랑해도 안 해줄 것 같아. 진짜? 네.